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 주세요. 신문사, 통신사 도착한 자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10시 반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10년의 기록 전시회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전시죠. 4명의 후보작가 전시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한 명을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전시 1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거를 하나의 기록 영상 20분짜리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고요.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또 어떤 뭐 문제점, 개선할 사항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또는 연구를 해서 내년 2월에 새로운 형태의 올해의 작가상 이런 걸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질의응답 시간에 또 건수가 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인사동 가라마랑에서 가라마랑 대표 오랫동안 미술품 감정의 전문가로서 일해왔던 송양선 대표가 미술품 감정과 위작이라는 책을 내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김윤섭 씨 사회로 이 책을 만든 아트북스의 정민영 대표가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축사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윤범모 관장,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송양선 대표의 석사 논문지도 교수였던 이태호 선생의 축사, K옵션 대표를 지냈던 김순웅 대표, 그리고 이 책은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세 사람의 작품의 위작 사례로 본 감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수근 선생님의 장남, 박성남 선생님의 축사학습. 그분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신문 뉴스 브리핑. 헤럴드 경제. 미술 시장도 하락세. 왜 지금 레드칩일까? 피해갈 수 없는 고금리 미술 시장 현주소. 시장 하강 국면 땐 분리집을 선호하는데 최근 가격 너무 올라 대안이 된 레드칩. 예술세계 확립 안된 레드칩 목소리 속 인정받는 신진 작가 작품가 견조세 유지. 밑에는 이안빛의 어떤 울림. 이승조 선생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우연 어쩌면 필연. 하늘색 기둥 파이프의 탄생. 수많은 실험 속 탄생한 이승조의 핵 10, 핵 10, 현대문명 상징제로 등장시킨 것 아니야. 작가의 항변에도 산업문명의 상징으로 추상회화 소재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파이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그 기자간담회 했던 전시, 뉴시스, 국전 미전보다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10년의 기록, SBS 문화재단 공동주최 대한민국 대표 미술상, 서울관서 10년 역사 조망하는 영상 아카이브 전시, 2023 올해 작가상 내년 초 후원 작가 사인을 발표한다. 네, 경향신문. 내달 6일 폐막 앞두고 줄 잇는 발길, 비엔날레 막바지 여정. 부산은 지금 세계와 교감 중, 전쟁, 태풍, 삶의 흔적 녹아 있는 곳, 전시장 4곳에서 만난 현대미술 축제, 2030 젊은층 가족 단위 관람객 몰려. 네, 국민일보 2022 부산 비엔날레 루포, 디아스포라 여성노동 화이트 큐브에 담기엔 너무 슬픈 서사, 40대 한국 큐레이터 감독 발탁. 네, 김혜주 감독이었었죠. 공간이 작품에 비해 너무 셌다. 네, 서울경제신문 추상미술 전시 이제. 네, 여류 추상화가 이야기인데요. 투명한 회색과 강렬한 보라, 심연 속의 나를 끄집어내다. 코리아나 미술관의 홍수연 개인전, 스페이스 K의 재열한 개인전. 두 여류 작가의 추상화. 네, 연합뉴스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소리, 김준 송은미술대상 수상 기념전. 관객들은 가보지도 않은 장소라도 김준이 채집한 소리와 이미지를 통해 그것을 간접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다. 네, 한국경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합스부르크 600년 전시죠. 10년간 이런 전시는 없었다. 이틀간 5,000명 합스부르크 오프런, 루벤스, 벨레스케스 걸작 총 출동, 엄마 손잡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네, 옆에 기사는 갤러리 5에서 열린 노현지 작가, 화폭에 담아낸 우리 마음의 형상. 네, 한국경제신문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야기입니다. 내달 디자인 분야 국내 최대 박람회 연다. 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성남에 있죠. 아시아 대표 전시회 디자인 코리아 현장 바로 투입할 디자이너 양성. 네, 문자 안내 대신 피크토그램, 작업장 안전사고 줄임 디자인의 힘. 네, 윤상음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을 크게 소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도심 속 갤러리로 변신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네, 서울
신문 문화마당 젊은 건축가이자 작가인 최나욱 씨. 서울 마루가 연결하는 흔적들. 서울 마루 공공개입 2022 공모에 당선돼 지난달부터 공공에 전시되는 건축사 사무소 SJHS의 서울대청을 흔적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네, 문화일보 문화수의 청량의 빗섬 아트갤러리연 김인중 신부 제 작품은 어떠한 주장 선동도 없는 온전한 봉헌이다. 스테인레드 글라스 예술의 거장 유리공예 등 720여 점 전시. 한국일보 가장 오래된 해인사 목조불상 국보됐다. 9세기 신라시대에 비로자나 불좌상 두 건 복장 유물도 역사 가치 높아 함께 지정. 네, 동아일보 그림 그리다 방향 잃고 방황 1대1 매칭으로 길 찾아줘. 경험 적은 젊은 작가, 지역 화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멘토링 프로그램. 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사업인 국립미술관 추천작가와 전문가 매칭 지원이다. 네, 동아일보 지하갤러리 청년작가들 예술의 전당 전시 꿈 1호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전시 9팀 예술의 전당서 웰컴 제네레이션 AI 결합 관객 참여 작품 등 선보여 중구 영등포에도 청년예술가를 지원한다. 네, 오늘 연합뉴스 네 초두에 소개했던 가짜 그림 가려내는 감정의 세계 신간 미술품 감정과 위작에 대한 책 소개 네, 도착한 자료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의 에코드 파리 시리즈로 신성이 의 전시에 대한 이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전시 이미 유튜브 김달진에 올려서 꼼꼼히 전시 내용 소개를 했죠. 신성희 네, 화이트블록 아트센터에서 새로운 사물의 발견 네. 한국 작가 4명, 외국 작가 4명이 참여한 그런 전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는 거 무섭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성격 검사를 했더니 MBTI, INFJ라고 사람 말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성격 중 하나래요. 내향성인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어제부터 하고 괜히 했나 안 했나 별로 10번이 더 떨었는데 이걸 하게 된 책을 낸 거는 저는 자료 정리 정도 하는 성격이에요. 본봉 관장님하고 통보서를 갖다가 버스 안에서 이러고 자료 정리한다니까 책을 내라고, 책 냈냐고 막 그래서 떠밀려서 하는 게 이 책이 돼버렸어요. 나고 보니까 좀 고맙고 또 출판사가 4번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특이한 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윤석 선생님이 저기 정우 대표님을 모시고 왔는데 딱 내 타입이더라고요. 약간 첫마디 딱 내 타입이라고 했는데 정말 기대보다 500% 더 책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하루 내가 움직이면 막 돌멩이 던지고 막 뒤에 난리에서 이제 그 욕을 그만 먹어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 책을 내면 또 한번 헤어릴 바람이 안 들까?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내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게 무섭다면 나는 정말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마중물이 되려고 이 책을 냈으니 아무리 후배들은 이 책을 기준 삼아서 또 디딤돌 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친절히 여기 안 나간 거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거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힘 얻어서 다음 책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콩가루 높은 걸 못 차린다 해서 제가 참기름하고 소고기 넣고 덮고 지장해서 나왔으니까 갈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이게 저